역시나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고요. 자, 이정은이 이번에는 자리를 옮겨서 오른쪽에서 코너킥을 준비합니다. 이정은 왼발로도 어깨 골문 쪽! 혼자 사고! 들어갑니다! 들어갔어요! 들어갑니다! 득점은 무르즈! 하지만 곧바로 안면을 부여잡고 쓰러져 있습니다! 지금 골 장면에서 네. 창경 선수와 화천 선수가 안면을 서로 부딪힌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요. 네. 지금 문은주 선수는 일어났고요. 자, 고민정 선수도 쓰러져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는데요. 문은주 선수가 아무래도 키가 있다 보니까 네. 먼저 볼의 타점을 잡아서 골로 이어졌는데 그 이후에 이제 고민정 선수와의 조금 충격이 있던 것 같습니다. 네, 장민영 골키퍼가 김유정 주심에게 적극적으로 조금 파울에 대한 부분을 어필을 하고 있고요. 우선 현재 뭔가 제스처를 봤을 때는 김유정 주심은 득점은 인정이 됐다라고 판정을 내린 것 같습니다. 네, 골에는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네. 네, 경합 상황에서 문제가 없어 보이고 예. 지금 계속해서 선수들이 오늘 큰 마찰이 있는데 좀 네. 부상이 아니기를 좀 바랍니다. 자, 우선 큰 충돌이 있긴 했습니다만 이정은의 코너킥 그리고 여기서 굉장히 혼전 상황이 있었거든요. 정말 문은주의 멋진 헤더 장면. 오늘 경기 지금 현재까지 네? 김시혁 해설위원이 문은주 선수에 대한 이야기를 정말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네, 오늘의 키플레이어로도 뽑기도 했고 네. 오늘 전반 초반부터 몸놀림이 아주 좋았거든요. 예상대로 또 득점을 하나 올려주네요. 자, 충돌이 있었던 고민정 선수는 경기장 밖으로 잠시 이동을 한 이후에 다시 들어올 준비를 좀 하고 있습니다. 전반전에 우선 아쉽게도 실점을 하고 말았던 다시 오른쪽 연결 이민호 아까 접어놓고 중앙 쪽을 바라봤는데요. 넘어갔어요. 슬라이딩 태클이 빠져나갔습니다. 그리고 좋은 패스요. 패스 박스 안에서 또 한 번의 득점. 스코어는 이대0이 됐습니다. 야, 지금 전개 과정이 네. 완벽했습니다. 사이드부터 시작돼서 중앙까지 패스 단 세 번으로 지금 골까지 이어졌는데요. 이번에도 문은주인가요? 화천의 벤치 그리고 관중석 많은 홈팀 팬들은 열광을 하고 있습니다. 와, 제가 지금 소름이 돋았는데 네. 문은주 선수의 결정력 대단합니다. 와, 오늘 이 한 경기에서 전반전에만 본인의 이름을 확실하게 각인시키고 있는 화천 KS4의 문은주 선수입니다. 지금 여기서 박다혜 선수의 패스가 너무 좋았고요. 네, 퍼스트 터치 기가 막혔고 오른쪽 보고 그대로 밀어놓은 문은주 선수입니다. 네. 문은주 선수는 확실히 자기의 장점을 전부 이용하는 선수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만큼 키가 커서 장신이어서 공중볼 또 그다음에 발밑 그다음에 포스트 플레이까지 스크린 플레이까지 전부 다재다능한 선수네요. 네. 윤지원 선수도 순간적으로 이제 감정이 확 올라왔어요. 지금 이겨냈어요. 지금 박스 안 반대편 있는데요. 반대편. 막았어요. 장민영 발끝으로 하지만 최진아. 세레머니 하지 않는 최진아 친정팀의 비수를 꽂습니다. 이야, 최진아 선수 앞전 인터뷰에서도 오늘 뭐 그런 거 쿨하지 않고 네. 플레이를 하겠다 했는데 결국에는 골을 이뤄내네요. 앞서 충돌로 인해서 굉장히 좀 부상이 염려가 됐었던 최진아 선수인데 네. 득점 이후에 친정팀의 예우를 갖추는 화천 K스포의 최진아 선수입니다. 방금 흘러나온 볼이 최진아 선수의 역방향으로 흘러나갔는데 네. 집중력을 잃지 않고 끝까지 공을 따라가서 그 터닝슛으로 그리고 왼쪽 구석으로 밀어넣은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최진아 역시 화천의 득점에 또 가담을 해주면서 장민영 골키퍼에게 너무나도 힘든 전반전을 선사하고 있습니다. 문은주의 패스 지금도 문은주 선수였어요. 네. 저를 전방에서 정말 많은 공격 가담을 해주고 있는 화천 K스포의 투톱이네요. 네, 문은주 선수와 최진아 선수 인상 깊은 투톱이네요. 네. 와, 사실 지금도 저는 제가 만약 최진아 선수였다면 오른쪽을 바라봤을 것 같은데 네. 왼쪽으로 과감하게 꺾어서 슈팅을 시도했습니다. 네, 그래서 수비수가
오른쪽에 지금 쏠려 있는 것을 보고 네. 역방향을 때려가지고 왼쪽으로 밀어넣는데 저런 터닝슛이 굉장히 어렵거든요. 네. 허리가 돌아가야 되는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창령 다섯 골 넣고 끝냅시다 라고 지금 좀 빠졌어요. 오른쪽에서 무른주가 이어봤습니다. 네, 또 무른주예요. 자 무른주 반대편 크로스 최진아! 최진아 멀티골! 야 문은주와 최진아 오늘 이 두 콤비 플레이가 두 골을 만들어내네요. 네! 화천 케이스포의 확실한 원투펀치! 문은주와 최진아가 기록합니다. 방금 문은주 선수의 크로스가 기가 막혔거든요. 네. 앞전에 안영진 캐스터가 말씀 주신 것처럼 골키퍼와 수비수의 사이로 정확하게 얼리 크로스를 올려보다 보니까 최진아 선수가 들어가면서 그대로 쉽게 빈 곳을 바라보며 골을 만들어냈습니다. 네, 최진아 선수는 이번에도 역시나 셀레브레이션은 하지 않았고요. 그러니까 사실 지난 시즌까지 최진아 선수는 항상 많은 셀레브레이션을 좀 준비를 하는 선수인데 네. 창령을 상대로는 자 오늘 두 골 하지만 셀레브레이션은 과감하게 하지 않았습니다. 문은주 선수의 크로스도 너무 좋았죠. 네, 굉장히 날카로웠고 오늘 정말 문은주가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네. 공격 진영에 지금 두 선수밖에 없어요. 이 한 번의 패스가 골까지 연결이 된 거예요. 네. 오늘 두 콤비 플레이가 아주 인상 깊네요. 자, 강재승 감독도 만족스러울 수밖에 없는 최진아 문은주 조합. 아, 제가 못 봤었네요. 셀레브레이션. 네, 했어요. 제가 이렇게 했잖아요. 네. 지금. 네. 아 지금 시원하게 한 방 먹였다 강재순 감독의 말씀이었습니다. 자 머리치에서 프리킥을 준비합니다. 나나세가 왼발로 뛰어왔습니다. 자 그대로 넘어왔어요? 이네스 들어갑니다. 이네스 추격골을 만들어냅니다. 야 이네스 선수 드디어 본인의 능력을 증명하는 골을 넣어주네요. 네. 자 그토록 원했던 김철웅 감독 창령의 득점은 드디어 이네스 선수가 만들어줬는데요. 네, 지금 가슴 컨트롤 후에 발령 선수들이 확실히 전반전보다는 좀 더 볼을 소유하면서 롱볼로 패스를 이어가기보다는 이제 패스로 빌드업을 이어가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네. 그렇다 보니까 이렇게 좋은 찬스도 나지 않았나 싶습니다. 자, 지금은 또 이 득점 장면에서 고민정 선수가 완벽하게 속임 동작을 가져가면서 네. 황보람 선수도 수비하는데 어려움이 좀 있었고 아주 센스 있었어요. 네. 머리로 헤더를 하는 척하면서 순간적으로 허리를 숙여서 흘려줬는데 네. 아주 센스 있는 플레이였습니다. 이네스에게는 너무나도 완벽한 기회로 찾아왔습니다. 휘슬이 울렸습니다. 그러면서 창령도 자 이번 시즌도 또 우승 경쟁 역시나 좀 어느 팀들이 함께 하게 될지 앞으로 계속해서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중앙 쪽에서 볼 소유하면서 창령이 후반전에 득점 이후에 공격을 좀 저기서 봤어요. 이네스! 원샷 원킬 멀티골 창령의 이네스입니다. 이야 이네스 본인에게 온 또 한 번의 기회를 퍼스트터치 기가 막혔고요. 네. 네 퍼스트터치가 지금 공격적인 터치를 했거든요. 그렇다 네. 보니까 스피드가 줄지 않은 상태에서 오른쪽을 잘 보고 침착하게 밀어넣습니다. 이게 바로 이네스입니다. 믿고 쓰는 이네스. 와 정말 파포스트 정확하게 바라보고 오른발 슈팅. 사실 이게 이네스의 장점이거든요. 네. 지금 패스 자체가 공간으로 정말 기가 막히게 지금 들어갔어요. 예. 스피드가 빠른 이네스 선수다 보니까 첫 터치가 좋다 보니까 선수들 따라오지 못하거든요. 아 득점력 아주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바로 이런 모습 때문에 이네스를 모든 팀이 또 원하고 있고요. 그렇죠. 와 정말 엄청난 득점. 지금 현재 분위기라면 두 점 차 아직은 모르는 이 두 팀의 경기입니다. 네 시간 많이 남았어요. 창령이 아마 더 집중해서 더 올라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계속해서 따라가고 있고 화천 상황 화천의 입장에서도 두 골을 실점을 하고 나서 분위기가 다운되지 않고 다시 자 지금도 있어요. 문은주 또 들어왔어요. 해트트릭이에요. 문은주 해트트릭. 이야 문은주 선수 오늘 기가 막히네요. 그냥 강재승 감독도 이 선수의 활약에 환한 미소를 지어 보입니다. 와 문은주 엄청납니다. 어떻게 이 선수가 신인급의 선수죠? 아 문은주 선수는 거의 뭐 프로 베테랑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자 이 장면에서 문은주가 그대로 사실
정말 기뻐할 만도 한데 네. 너무나 여유로운 모습까지 골 넣고 나서 사실 저렇게 바운드가 된 볼을 인스텝으로 때리는 것도 네. 과감함이 없으면 안 되거든요. 네. 골대 앞에서 보통 인사이드로 밀어넣길 마련인데 우는주 선수는 자신감을 표현하는 것 같습니다. 슈팅 하나가.